10월 8일이던 대구 시민의 날이 지난해부터는 2월 21일로 바뀌었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전체 행사가 취소됐는데요. 올해는 다를 거라고 합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은 대구 시민의 날과 시민주간, 올해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박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저희 대구 시민 한 분이 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을 사흘 앞두고 시민 주간 행사는 이렇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맞는 시민의 날과 시민 주간. 이번엔 코로나19를 아예 전면에 내세워 K-방역의 중심, 대구 시민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식은 각계 인사 99명과 랜선을 통한 시민 22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채보상운동과 2.18 민주운동,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대구 근현대사를 1, 2부 주제 공연에 담을 예정입니다. 과거의 시민 정신이 오늘로 되살릴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담은 시민의 열망을 담고 있다는 것이 올해 시민 주간의 가장 큰 컨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일부터 27일까지 동성로에서 시민 콘서트가 이어지고, 25일에는 시민의 날 축하 기념 음악회가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새해 희망 콘서트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시민 주간 마지막 날에는 2.18 제61주년 기념 행사가 정부 주최로 열립니다. 비대면 이벤트도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국채보상운동이나 2.18 유적지를 찾아 인증샷을 올리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코로나 극복 사례나 시민 정신에 대한 글, 사진, 노래와 대구 음식과 경치를 알리는 영상 공모도 실시됩니다.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와 딤프 폐막 콘서트 영상은 유튜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역 27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시민 기획단 행사도 눈길을 끕니다. 영화 속 대구를 주제로 한 대구 영화 상영회를 비롯해 체험과 세미나, 전시 공연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장르가 좀 다양해졌습니다, 작년보다. 대구와 대구 정신, 대구 시민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데. 시민 주간 동안 대구 시설공단의 공영 주차장 86곳은 요금을 50% 할인하고, 이월드와 앞산 케이블카 등 43개 놀이 시설에서도 할인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TBC 박철입니다.